네, 자, 한줄터치입니다. 오늘 한줄터치 주제는 내가 알고 있는 최고 썰렁한 유치한 허무 개그였죠. 네, 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자, 줄라이님, 참기름 장수가 경찰서에 잡혀갔다. 왜 잡혀갔을까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네, 참기름이 고소했기 때문이죠. 자, 0421님, 신발끈이 화나면 신발끈. 네, 신발끈. 네. 자, 바이크 타던 호랑이가 길 가던 토끼를 보고 하는 말. 타 이거. 네, 타 이거. 네. 이아름님,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났다를 세 글자로 줄이면 붕, 어? 빵. 네, 붕어빵이죠. 8886님, 아이스크림이 길을 가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차가 와서. 차가 와서. 네. 0716님, 사진 인화하는 암실에서 특유의 화학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 친구가 암실에서 나는 냄새가 암내인가? 라고 했는데 진짜 웃겼습니다. 네. 그러네요. 줄이면 암내. 네. 저 0120님, 형도나 형돈 좀. 티파니가 티파니? 바나나가 웃으면 바나나 킥. 네. 저 2681님, 형을 정말 좋아하는 동생은 형 광팬. 네. 형 광팬. 네. 자, 형과 동생이 싸웠는데 형만 혼날 때. 형편 없는 세상. 네. 아우, 형 광팬 진짜 웃기네요, 이거. 네. 2681님. 네. 뭐, 일단, 뭐죠? 말장난이니까. 네. 뭐, 진짜가 아니니까. 0120님. 달릴 때 먹는 떡은 헐레벌떡. 동생이 형을 너무 아, 나왔네요. 형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면 형광팬. 네, 형광팬. 김성희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날은 무섭데이. 또 있네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학생 무섭군, 무서운 아줌마 무섭네, 무서운 소 무섭소, 무서운 전쟁 무서워, 무서워죠. 무서운 소녀는 무서울걸, 무서운 나방은 무섭나방, 무서운 이빨은 무섭니. 개굴님, 아이랑 할아버지가 길을 가는데 산이 타고 있었어요.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산타 할아버지. 네. 문을 두들기고 있는 여자, 똑똑한 여자. 샤이니가 사는 동은 링딩동. 검색 좀 해봤습니다. 이거 검색하셨네요, 이분은. 셀리22님, 어떤 사람이 말한 건데, 아, 일본어라서. 네. 카레를 주문하니까 그가 왔다. 이게 뭐냐면요, 네. 카레는 그대로 카레죠. 근데 그 사람 하면은 그게 또 카레입니다. 그래서 뭐 카레를 주문했더니 카레가 왔습니다. 그가 왔습니다. 남자친구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7435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1번 문을 연다. 2번 코끼리를 넣는다. 3번 닫는다. 기린을 넣는 법. 1번 문 연다. 2번 코끼리를 뺀다. 3번 기린을 넣고 닫는다. 이게 연결해서 된 거죠? 근데 이거 제가 아는 거 하나 더 있거든요. 원숭이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1번 문을 연다. 2번 넣었던 기린을 뺀다. 3번 들어가려는 코끼리를 발로 막는다. 4번 문을 닫는다. 이렇게. 네. 요거는 모르시는군요. 8609님, 인천 아빠다의 반대말은 인천 엄마다. 이해가 바로 안 되실 거예요. 인천 앞바다인데, 인천 앞바다. 아빠가 되는 거죠. 네, 인천 엄마다, 반대말은. 네. 자, 에노에님, 수박이 왜 수박인지 아세요? 그럴 수밖에. 이건 좀제 취향이 아니고요. 네. 아, 이것도 네. 자, 칸짱님, 마이클 조던이 홋카이도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사무이 조단. 네. 사무이는 추운 의뜻이고요. 조단은 농담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일본어로. 그래서 썰렁한 개그를 사무이 조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했던 얘기예요, 이건 사실. 네. 콘서트 때 제가 지어낸 말이었는데. 네. 자, 질림, 차에 장미를 넣으면 장미차. 그럼 차에
엉덩이를 넣으면 무엇이 되나요? 국화차?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엉덩이를 넣으면 국화차. 네. 저 모르기 때문에, 네,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화가 어떤 다른 뭔가가 있는지, 죄송하네요. 마무리가 좀안 좋았네요. 아무튼, 재밌네요. 네,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자, 알렉스의 화분, 네, 삭장님이 신청을 하셨네요. 이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이 좋지 않던 시절에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사용하는 펌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펌프질을 하면 물을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물을 한 바가지쯤 부어야 합니다.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물을 얻기 위해 마중물이 필요하듯 우리 인생도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네, 김홍진의 인생사용설명서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단 한 바가지의 물이 땅속 깊은 지하수를 끌어올리듯 우리 인생도 좋은 걸 얻기 위해선 그만큼의 대가가 필요하겠죠. 자, 그 한 줄 터치가 끝났는데 늦게 문자 주신 분들 중에서 재밌는 게 좀 있어서 소개를 좀 더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0726님, 지금 막 생각났네요. 아마존에 사는 외국 남자 이름은 아마존? 네, 그래서 아마존이죠. 3554님, 음식점에서 키우는 개는 이쑤시개,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슈렉의 어머니는 녹색 어머니. 네, 정말 재밌는 문자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물 한 분 보내드릴게요. 아까 제가 빵 터졌었는데 형을 정말 좋아하는 동생은 형광팬, 네, 이거 보내주신 2681님 간식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네. 자, 5월 31일 월요일 김정훈의 보이스메일 끝으로 하림의 출곡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소영, 기술 이상열, 구성 박찬은 배수경, 그리고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꿈에서 다시 만나요.